유디티 엔진 체인톡 45S 모델 언박싱 영상입니다. 체인톡 기계 본체, 측면 커버, 체인 톱날, 가이드바 커버 사용 설명서, 조립 공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동봉된 스파이크를 체결해 줍니다. 톱날 방향은 맞나요? 톱날 방향은 항상 코가 전방으로 향하게 조립합니다. 반대로 꽂으면 난이 안 돼. 장력 조절하는 볼트가 여기 하단 구멍에 맞게끔 조립해야 됩니다. 여기 동봉된 T렌치로 볼트 두 개를 조여주고 살짝 조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톱날 텐션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켓으로 꼭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건 체인 톱날 브레이크 기능인데 앞으로 밀면은 브레이크고 뒤로 당기면 해제됩니다. 항상 측면 커버를 분리할 때 해제된 상태로 측면 커버를 분리해야 합니다. 조립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체인 톱에는 총 두 가지 연료 구멍하고 체인 오일 구멍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체인 오일 구멍에는 체인 톱 날과 가이드바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오일이 들어갑니다. 뭐 대표적으로 허스크바나
체인 오일이라든지 없으면 이런 가솔린용 엔진 오일을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가솔린용 엔진 오일 넣겠습니다. 오일은 실만큼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새어 나오기 때문에. 투사이클 엔진 오일은 항상 국내산은 25:1, 외국산 스틸 허스크바나는 50:1 비율로 희석합니다. 정확한 비율로 희석해야지 고장이 안 생깁니다. 오래된 휘발유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스탑 버튼을 위로 올려 온으로 상태 변경합니다. 프라이머를 2-3회 눌러 기름이 도는 것을 확인합니다. 초크 밸브는 당기면은 산소 구멍을 막고 밀면 산소 구멍을 열어서 사용하는 첫 시동이니까 산소 밸브를 닫아 초크를 당겨서 산소를 차단한 뒤에 로프를 2-3회 당기겠습니다. 방금 시동 소리가 잠깐 들렸다 꺼졌죠. 산소가 막혀 있으니 더 이상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폭발음이 들린 뒤에 산소 밸브를 열어서 당기면